여기는 신대방역에서 골목 없고 큰 길가에 있는 큰 길가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 지상층이고 가격은 540입니다. 540 이 정도면 아주 괜찮네요. 아주 괜찮고 창문도 크고 지금 오늘 날씨가 좀 흐려요. 그래서 해가 잘 만약 해가 뜬다면 잘 비칠 거 하는 것 같아요. 앞에 건물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해서 창도 크고 해는 어느 정도 비칠 것 같고 방 일단 깔끔한 위치랑 깔끔하고 괜찮고 가격이 540입니다. 그리고 분리형이고 지금 청소는 안 된 것 같아요. 짐 빠지고 화장실에 창문 있고 화장실 사이즈는 일반 원룸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비가 9만원이고 도시가스가 포함이에요. 그래서 난방은 이제 무제한이고 보증금 1000까지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500에 40, 1000에 35까지도 안 될 것 같고 1000 하면 500에 40을 생각하면 편할 것 같네요. 일단 1000을 원하면 일단 보고 뭐 최대한 조율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일단 둘 데가 없네. 일단은 여기다가 여기서 이 벽 끝에서 여기 끝까지가 2m40입니다. 이쪽도 요 벽 왼쪽 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가 2m40이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옷장에서 저 벽까지가 3m45입니다. 여기까지가 3m45. 3m45에 이 옷장이 60이 좀 넘네요. 60이 좀 넘어서 3m45에 60 하면 얼마야? 4m? 4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자체 굉장히 깔끔하고요. 크기도 깔끔한 건물이 이 정도 역세권 골목 없는 큰 길가에 500에 40인 것도 괜찮고 넓이도 괜찮고 분리형입니다. 분리형이고 다만 관리비 9만원이라는 거에 이제 6만원의 도시가스 별도 인방이 있고 9만원의 도시가스 포함 인방이 있는데 여기는 9만원의 도시가스 포함. 모든 방은 실제로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들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만원이라도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괜찮네요. 광고 오늘 해야겠네요. 요정도면 요거 주방 공간은 뺀 거니까 보고 감안하셔야 됩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